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앞서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간절하게 제발 좀 봐주세요 라면서 저를 잊지 마세요 라고 남겨주셨던 종목인데 나는야 주린이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9,0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도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올라올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카카오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나 봐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좀 기회를 노리고 계시는데 좀처럼 카카오가 시원하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카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네. 숙종 때 네. 일인데 숙종 때 서인 세력들하고 남인 세력들의 네. 힘겨루기가 되게 심했어요. 네, 서로. 서인이 집권을 할 거냐 남인이 집권을 할 거냐 그 당시에 서인 세력들이 너무 이제 숙종의 권력을 위협하다 보니까 남인 세력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다고 서인 세력들을 다 배척하진 않아요. 대신 힘을 죽여놓죠. 남인이 권력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좀 양분될 수 있게 그러면 숙종이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주식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돈이 왕인 거예요. 네, 돈이 왕인데 지금은 권력을 네. 저금리에서 중금리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니까 이 권력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배터리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그 전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00조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나 게임주보다도 오히려 그 시총이 낮은 기업들도 수두룩했었고 네. 바이오보다도 훨씬 더 낮았었고 네. 현대차 그룹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적었었거든요. 현대나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 자동차 그냥 거의 동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냥 굳건했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됐던 입장이니까 대한민국의 지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도 겪으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서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하는 걸 보니까 전기차 쪽으로 자동차 세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국이 나섰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관련된 거에 패권은 여태까지 독일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이 유일하게 유럽을 목에 띄긴 게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GM이나 포드보다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머스크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있고 네. 패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 쪽으로 주도권을 줬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배터리 너무 많이 올렸는데 좀 가격 조정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밸류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돈들이 제가 돈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토달지 말고 나는 앞으로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 거니까 배터리에 저항하는 주식들은 다 권력을 빼앗겠다 이거 유학 다 보내는 거야. 너 반등 나올 생각 하지 마. 야, 배터리한테 다 고개 숙여. 예? 그게 돈의 생각이에요. 그래, 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가 딱 있어서 네. 아시아에서 쓸 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더라도 반도체는 살아남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반도체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배터리로 이번에 돈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돈들이 결정한 거예요. 토달지 마. 배터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다는 애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낙폭주가 막 자금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이 커져서 더 이상 반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다 넉다운 돼버린 거지. 그 사이에서 과거의 영광을 찾았던 주식들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금융주들도 과거와 같은 역할이 이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배터리를 자기보다 옛날에는 밑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모셔야 되는 식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관점에서 이렇게 현재 주식시장을 적용시키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배터리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반도체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왕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요게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언택트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순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2,400 정도 되면은 2,410. 코스피 지수가 2,410이면 시총이 1,900조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한 430조 정도를 차지하고요. 배터리는 한 300조 정도 돼요. 오늘 올랐으니까 한 305조나 310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 300조는 바이오 100조, 언택트 100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100조, 300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조금 쉴 때 얘네들이 순환매 나오는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해소 정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저금리 때 과거의 이 권력은 가질 수 없다라는 시각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한테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톡비즈보드라는 수익 모델을 도입했었을 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기업이 바뀌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도만 하더라도 2조 4천억에 700억밖에 못 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2019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조 벌다가 2천억으로 갑자기 줄었어요. 4,500억 벌고. 그럼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톡비즈보드가 도입되기 전에를 보면 이 기업은 매출이 나오고 나서 영업이익 잘 벌어봤자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많이 벌어봤자. 근데 톡비즈보드 도입되고 나서 못 벌어도 2,000억, 많이 벌면 5,000억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분 상승이 된 거죠. 질이 좋아졌잖아요. 양만 좋아진 게 아니라 양도 좋아졌지만 수익성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부터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는 카톡 맞아요. 맨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3시간에 50억 내야 됩니다. 3시간에 50억? 물론 약간 시간대마다 다르지만 평균. 그것 때문에 1,000억 내외 정도 벌었던 카카오의 수익 모델에 딱 도달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돈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 정도 밸류는. 그래서 그거를 밸류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75,000원 선 정도에서 한 78,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요. 이때까지는 좀 가져가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때까지는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 네. 저 가격이 오더라도 네. 과거의 권력을 가져가지 못할 거다.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나 게임이나 콘텐츠 이런 주식들이. 주도권은 이미 배터리나 그 다음에 반도체나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저는 이미 굳어졌다.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좀 약간 보조해준 역할로 계속 좀 우리나라 산업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네요. 7만 5천원에서 7만 8천원 사이가 가장 좀 적정한 가격대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시면서 좀 손실을 줄여내시고 비중도 줄여내시는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 한 번 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카카오의 여러 가지 구조, 시장의 시선들이 그쪽으로 쏠려있지 않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